가보죠. 30번. Number 30. Excuse me, I'm looking for Pioneer Arena. That closed down months ago. 자, 일단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또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요거 필요하죠. 요거 필요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아, 그래서 뭐 뭘 찾는다? 뭐 파이오니어 에리아를 찾는다 했더니 이게 지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소재가 좀 제시가 된 겁니다. 아직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But the Tigers game is tonight. I bought tickets last week. 아, 뭐래요? But the Tigers game is tonight. I bought a ticket last week.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타이거가 뭐다? 지금 투나잇이래요. 그리고 이제 last week에 보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파이어니어 에리아가 무슨 뭐 어떤 뭐 행사장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닫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Oh, they play at Warner Arena now, across town.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이거 지금 다른 장소에서 뭐한다? 플레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준 거죠. 그죠? 다른 장소에서 플레이한다. 자, 그리고 So I should get back on the expressway? So I should get back on the expressway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나 돌아가야 돼? 라고 좀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Yeah, just head east and follow the signs. 아, 그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길 알려주는 거죠. 길 알려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inference question이기 때문에 자, 이걸 통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인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적어놓고 또 두 번째 들려줄 때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죠? 일단 한번 적었다는 전제하에 바로 문제를 가보면 The woman does not know how to act. See, the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A. Pioneer Arena closed for repairs. 자, 일단은 그 요거 봤을 때 close라고 했는데 뭐다? 요거 때문에 A가 아닌 거죠. 그죠? 맞나요? 네. 그다음에 B. The Tigers used to play at Pioneer Arena. 아, 지금 이게 지금 타이거 어쩌고 좀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다른 장소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파이오니어 에리, 그 에레나에서 했었다가 지금은 다른 장소에서 한다. 라고 나오니까 지금 뭘로? 초이스에서 제시돼. The Tigers used to play at Pioneer Arena. Used to play at Pioneer Arena. 요게 지금 맞겠죠. 예전에는 여기서 했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장소에서 한다. 그러니까 답을 뭘로? 이제 비번으로 가주면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떻습니까? C. C. The woman does not know how to access the expressway. 자, 여기서는 지금 expressway가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게 이제 C에 걸리는 거죠. 돌아가 익스프레스웨이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길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가야 되나 물어본 거지. 이거는 지금 그 아니까 본인이 돌아간다고 얘기했으니까 10번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D. The woman bought her tickets at Pioneer Arena. 자, 일단 이거는 파이어니어 에리나에서 지금 그 보호트 한 게 아니라 뭐 지난주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샀으니까 거기서 산 건 아니고 뭐 다른 루트를 통해 샀겠죠. 온라인 샀던 뭐 앱으로 샀건. 예, 그래서 D는 아닌 걸로 가면은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 30번 같은 경우에는 inference question이기 때문에 일단 노트 테이킹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대화체예요. 대화체이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하는 방법 자체가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 그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주셔야 된다. 왜? 남자가 할 말과 여자가 할 말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제 초이스로 입장을 바꿔갖고 그
선택지를 만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어떤 텍스가 문제 만드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갈라놓고서 써야 된다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오케이.